상축관계 두 번째입니다. 116번부터 118번 문제는요. 116번의 별표하세요. 자, 가봅시다. 오브코스, 물론, 물론이라는 말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에 말을 뒤집을 수도 있고 쭉 앞에 말을 이어서 갈 수도 있죠. 지금의 경우는 이제 쭉 가는 건데요. 상수의 부연으로서 오브코스입니다. 그러면 A가 뭔지 모르지만, 그렇죠? A다시 오브코스죠. 오브코스 이렇게 써놨네요. 물론 남녀가 서로 다릅니다. 뭐야? 남녀가 서로 다르다네요. 그럼 A는 뭐야? 남자하고 여자는 서로 달라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갑자기 보이. 이때 보이는 남자예요? 아니. 어머나? 그죠? 맙소사. 우와, 이런 거죠. 우와, 아베이 디퍼런트? 남자, 여자가 달라? 이런 얘기예요. 삶의 모든 면에서 뒤에 거 인듯 보여요. 섹시, 남자와 여자겠죠. 남자, 여자를 이야기할 때 섹시스라고 하죠. 남자, 여자는 행동하고 리액트, 반응하고 퍼폼해요. 다르게 토이라고 나왔네요. 토이. 이제 읽어봐서 알겠지만 여기서 남자, 여자가 다른 것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는데 토이. 첫 번째 토이입니다. 토이면에서 한번 볼까? 이런 얘기죠. 뭐야? 리틀걸. 어린애네요. 그쵸? 어린 여자애.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내려나? 토이.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 뭐, 토이에 관련돼서 다른 점 얘기하고. 그렇죠? 여자는 이렇고. 남자는 저렇고. 여자는 이렇고. 남자는 이렇고. 결국 뭐야? 다르다 나오겠죠. 그쵸? 읽어볼게요. 선생님, 거기 그럼 꺾여지는 것은 아니고 그냥 다른 것이 다 다른 거예요. 자, 보자. 물론 남녀가 다르다는 얘기를 합니다. 조그만 여자아이가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됐죠? 안 읽었어요. 반면에 떨어지잖아. 올라갈 때 내려가잖아. 남자아이는 자신의 레고를 다 조립해가지고 총을 만들어요. 그리고 앰부시합니다. 더 티파티. 아, 지금 뭐야? 더 티파티. 더 동그라미 쳐서요. 진짜. 영어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정관사 더하고요. 시제예요. 거기에 이제 집중을, 눈이 돌아간다면 그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거고요. 티파티가 앞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요. 여기 티파티가 뭐죠? 토이랑 예죠. 화살표. 컵 앤 서서. 컵과 컵받침이죠. 그러니까 받침 접시가 딸린 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자 아이가 인형을 안 치고 널, 그리고 찻잔 안 치고 컵 안 치고 티파티 한다라는 얘기예요. 남자는 총을 만들고. 자, 다음에 블랭크 면에서는 어떨까? 이게 첫 번째 블랭크네요. 당연히 여자, 남자 다르다겠죠. 그냥 내용은. 자, 그럼 이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블랭크는 쭉 읽어보면 길 찾는 거니까 내비게이션이겠죠.
자, 보자. 여자 관광객이 자신의 지도를 돌린대요. 이 얘기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본다는 거죠. 그쵸? Every which way but right.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이때 but이 except의 뜻이겠죠. 그쵸? 이거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대형아. Every which way but right. 뒤에를 봐야 돼요? 그렇죠. trying to부터 읽으면 되는 거야. 알려고. 뭐를? 아까 갔던 그 예쁜 식당으로 되돌아가려는 길을 알아내려고. 됐죠? 그 의미예요. 자, 반면에 그 여자인 남친은 앞으로 걸어갑니다. 모든 까다로운 회전하는 부분들을 다 기억하면서 실수 없이. 그러면 밑줄 친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전혀 길을 못 찾는다겠네요. 얘는 아마 남자애는 막 걸어간다면서 그건 반대말일 거 아니야. 놀리고 그쵸? 그러나가 있으니까 파일이 있으니까 그럼 길을 못 찾는다. 전혀 길을 못 찾는다라는 뜻이겠죠. Every which way but right라는 뜻은 됐죠? 자 그러면은 얘는 길찾기가 나왔네요. 길찾기죠. 그러니까 2번은 116번에 A번 아니면 2번이겠죠. 내비게이션이겠죠. 자, 조금 올려주세요. 자. 자, 블랭크 2번 봅시다. 무엇은 어떨까? 블랭크 2번. 오싹할 만큼의 직관을 가진 채로 여자아이들의 정확한 감정이 미묘한 톤의 목소리와 표정의 변화들을 잘 끄집어내네요. 잘 끄집어내네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일까요? 세미콜론은 벗의 의미겠죠? 그렇죠?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첫 번째 블랭크, 두 번째 블랭크. 여자아이들은 무서움이 많지 감정을 잘 끄집어내요. 물론 다르다라는 얘기 나오겠죠. 반면에 남자들은 클라즈, 클라즈가 무슨 의미건 상관없어요. 몰라도 되죠. 클라즈가 뭡니까? 우리 배웠어요. 어리석은 시리즈에서 돌대감이죠. 그렇죠? 반면에 남자들은 둔에 빠졌어요. 상대방이 슬프다는 걸 몰라요. 언제까지? 그 얼굴이 눈물로 범벅을 만들 때까지. 그러니까 혜미가 울어야지만 대영이가 아 혜미가 슬픈가 보다 이런다는 거죠. 그러나 여자들은 대영이 눈동자 돌아가는 것만 딱 봐도 저 새끼가 오늘 무슨 일이 있구나 금방 한다는 얘기예요. 자 됐죠? 자, 세 번째 블랭크는 뭘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보자. 두 번째 블랭크는 커그니션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죠? A번의 116번 A번 커그니션이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연 세 번째 블랭크가 릴레이션십일까요? 116번의 답이 A번이라면? 여러분들은 이거 귀 읽어보지도 않고 A번 썼잖아요. 아니요. 네. 아닌데요. 아닌데요. 네. 다 읽고 했는데. 그래요? 자, 3번 봅시다. 3번도 마찬가지로 여자, 남자겠죠. 무슨 뜻이겠어? 다르다겠죠. 자, 3번은 무슨 얘기? 얘는 이제 커뮤니션도 괜찮다는 얘기야. 인지하는 거니까. 자, 3번은 어떨까요? 여자들은 언어를 정말 잘하는데 마치 뭐 적합한 단어를 딱 찾아내요. 뭐 하기 위해서? 자신의 남편들이 벌레다라고 느끼게 만들기 위해서.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확 휘어잡는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어떤 말을 딱 해서 대형이를 완전히 그냥 잣대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 한마디로. 그쵸?
확 보낼 수 있다는 얘기죠. 방은 남자들은 어버버버버 이런다는 거죠. 새벽 2시에 비틀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에 대한 제대로 된 핑계거리도 제대로 말 못한대요. 야, 왜 이렇게 스쳐먹거든 깨들어? 뭐 이런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자가 새벽 2시에 늦게 들어왔어. 그 여자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그럼 말 한마디로 꺼져 하면 끝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106번 문제 보죠. 106번. 언어를 잘한다 못한다는 관계, 릴레이션십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2번, 106번. 언어 인지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번의 릴레이션십은 뭡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잘 파악하는 관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2번을 썼다면 굉장한 거고요. 대부분이 다 A번을 쓰고 틀리는 문제고요. 자, 117번 올려주세요. 117번. 자, 조용히 하고. 자, 밑줄 친 게 무슨 말이냐? 문법을 따지지 마세요. 그냥 그 다음 문장 보면 되는 거고. 길 못 찾아간다가 답이죠. 정답은 B번이죠. 길 못 찾아요. B번이고. 자, 118번. 투로 문제네요. 정답은 2번이죠. Be good at 능숙하다죠. 남자가 길을 잘 찾아요. 본문에 있는 말만 쓰자고요. 왜? 함축 문제니까. 자, 2번과 3번 블랭크에 also라고 쓰세요. 또한. 어디에서? 다 또한이라고 써봐. 로직들이. 이 올소가 생략돼 있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대로. 그 똑같이 끌고 나가는데. 아니면 뭐 그다음 뭐 포 이그젠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생략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축 단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